예쁘고 화려하면 독버섯이다. 그 속설이 깨졌으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또 하나 속설의 장벽이 있습니다. 벌레가 먹으면 우리도 먹을 수 있다. 마귀광대버섯의 갈색 표피가 하얗게 벗겨지고 말았네요. 반날개. 이 녀석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날개의 먹이창고나 다름없네요. 그거 먹는 거 뭐예요? 지나가던 분이 또 궁금해하네요. 벌레가 먹으면 식용이다. 그렇다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 버섯은 비단벌레의 놀이터네요. 저 녀석들이 저렇게 놀기만 하겠습니까? 뜯어먹기도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달팽이를 보면 안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레나 곤충들은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버섯의 독성 여부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태적 반응이지 벌레의 면역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